위변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승리 자동차 융합 기업소를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18일 중국과 러시아의 통신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김정일 최고 용도자께서 승리 자동차 융합 기업소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기업소의 기술 개건 사업을 짧은 시간에 와닿다 끝내자면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다고 하면서 이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중국 국제방송과 러시아의 이따르 따스 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